안녕하십니까. 스바 천일기도 천일보 문제 77회차 서일보입니다. 지난 시간에는요, 약사일의 부처님과 권속도를 초청하기 위해 부처님을 찬탄하고 또 인사를 드리는 거불과 꼭 공양에 참여하시어서 좋은 법문을 해주시면 가르침에 따르겠다라고 하는 보소청 진언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여러분들 법요집 433페이지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게 된 이유를 밝히는 유치 또 청사에 대해 살펴보는데요. 유치는 마치 사회에서 언제 어느 때 어느 곳에서 부모님의 진갑, 팔순 혹은 자식의 결혼, 뭐 돌잔치 등에 대한 사유로 초청드리오니 꼭 참여해 주십사 하는 것과 같이요. 어느 때 어느 장소에서 누가 공양을 올리는가에 대한 내용을 밝히고 또 고통 많은 무명 중생들을 위해 법문을 해주시면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깨달음을 이루고자 하오니 꼭 참석하셔서 법문을 해주십사 하는 그런 불공의 이유를 밝히는 대목인데요. 약사일의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게 된 이유를 밝히는 유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절무훈 월조장공 영락천강지소능 인출세지도 만위지기열의 진실지비 민재중생원지건성 내수의작증명시 뜻사훈이 맑은 하늘 달 밝으면 모든 강물 달 그림자 비추며 부처님이 놔두시면 그지에는 만중생을 이끄신다 하옵니다. 약사일의 부처님의 진실하신 지혜 역시 모든 중생 자비로서 인도 하여 저희 이제 정성어린 예를 다해 깨치우기 원하오니 증명하여 주옵소서. 서버시기 대한민국 어느 사청정수월도량원하 금자지극지정성 공양발언 제자보 우치 사바세기 대한민국 어느 사찰청정수월도량 그래서 지극정성 공양을 울리고 발언하는 제자는 어느 보채이며 이건설보의 변종찬공양시비원성약사유리광불훈군작보방기 묘원자우보기사 우도지명향정 천주지묘공제치수미건성가민 참사복의 강부향연 앙표일심선진사 흐름으로 정성어린 법의 자리 마련하여 최선다해 공양들을 올리오니 시비대원 이루가이신 약사유리 부처님은 은근하게 법의 향기 전하시고 묘한 진리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측으로 엎드려서 소의 머리 차에 향기 맞는 듯이 조심 쓰레미묘 공양 올리오니 부족함은 있사오나 정성들을 생각 하여 잠시나마 법의 세계 떠나시어 이 자리에 강림하여 주시 길을 일심으로 거듭 세 번 청합니다. 다음은 환갑이나 진갑, 결혼식 등의 행사에서 몇 석의 자리를 잡아야 하는가 하듯이
공양을 대접하고자 하는 초청의 대상과 숫자에 대해 말씀드리는 청사 부분인데요. 단거만월광화군미상행이류지홍자증접사생이탈시비원승약사유리광불원자비강림도량수차공양 가르침에 따르며 지극정성한 마음으로 받들어 청하옵니다. 만월세계에 계시면서 미혹한 중생들을 교화하고 변함없는 26대 자비의 실천 으로 대란습화 사생들을 해탈세계 인도하는 12대 원성 취하신 약사열의 부처시여 혼하옴은 자비 심을 베푸시어 이 도량에 강림하여 공양을 받으소서. 모든 번뇌 내려놓고 희타라는 삶을 기원 드리면서요. 스바 천기도 천이공제 77회차 서기입니다.